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 유튜브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유튜브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또 저평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뭐 회원방송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조금 뜻깊은 좋은 수익을 거뒀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너무 올랐다. 지금부터 급등할 저평가 반도체 관련주의 영상을 통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뭐그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있다는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이런 보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강세를 보였었고 뭐 여기 이제 채팅창에도 여기 다른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적어 놓으셨지만 오보 반도체 또는 아나패스 뭐 LX세미콘 제주 반도체 오픈엣지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오늘 뭐 오보 반도체 아시다시피 오늘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제주 반도체 또 급등했죠. 뭐 지금 보면 오보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바닥에 또 급등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또 급등, 오픈엣지도 또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아나패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바닥에서 또다시 한번더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왔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대신 이제 그 자리가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들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전략들 확인하시고, 최근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트렌드로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볼 텐데,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몇몇 분들이 조금 걱정하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바뀔 것이다에 대한 시장 전망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12월 달까지도 함께 재료가 움직일 수 있는 단계니까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엔비디아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도 하락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엔비디아 하락과 반도체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도 뭐 하락할 거라는 우려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을 우리는 반도체 전체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향 AI 칩에 대한 부분이 연기되었다. 발주 연기되었다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거기서 내면을 보면 미국의 다른 여타의 반도체나 또는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독과점이 무너질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AI 칩의 90% 이상이 바로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합니다.
사실이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독과점이라고 봐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서서히 깨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이제 팹리스 기업입니다. 칩을 설계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엔비디아에 그나마 그래 맞댈 수 있는 기업이 이제 AM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MD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 애플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고 또한 가지 스냅드래곤을 만들 수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도 내부 안건을 통해서 보면 AI 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이제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슈인데, 그에 따른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JSC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제주반도체라고 했죠. 오늘 제주반도체 급등 나왔다, 그죠? 자, 이게 뭡니까? 텔레칩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에 대한 아성을 다른 여타의 글로벌 이런 팹리스 기업들도 함께 도전을 하면서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또다시 한번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했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그림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이런 강의에서 나왔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 다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 시장에 또 강세를 보였던 건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었어요. 자,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다?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AI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면 이게 움직인다고 했죠. 오늘 가온칩스 급등 나왔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다 급등 나왔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것 뭐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자, 이거를 이제 단기 흐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2018년도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에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제롬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 점진적 금리 인상 시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019년 빠져버린 부분이었지만 이때 이슈가 됐던 2018년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미국 내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성장 확대 얘기나 오늘 나왔던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도 삼성에서 언제 얘기를 했냐면 2019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함께 했던 내용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었던 것이 글로벌 가상화폐가 붐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2018년도입니다. 자,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을 2018년이 아니라 2023년이라고 고쳐도 이거는 똑같은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죠. 문맥상 다른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은 다시 한번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이런 반도체 관련된 상황들의 키워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전반기 2023년도 들어와서 엔비디아가 2022년도 9월 26일 날 저점을 찍고 난 다음 현재까지 상승하면서 약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라는 것이 하나의 상당히 상징적인 키워드였지만 저는 이 키워드 자체가 서서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AI 관련된 이슈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데 대신에 키워드는 바뀌어 나간다. AI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곧 AI였습니다. 나는 곧 신이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AI 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 AI를 할 수 있는 MS도 있고, 또는 애플, 또는 우리가 보면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적인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슈가 되면서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위탁 생산 업체들, 바로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강세를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이 종목군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이면서 전고점 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은 이쪽에 수급이 전공장비 쪽 솔륨이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팹리스라든지 다른 여태 키워드들로 번져 나간다는 거죠. 자, 오늘도 온 디바이스 AI 얘기 나오면서 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로 파워 DDR이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 제주 반도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전력 반도체나 뭐 디자인 호스나 팹리스나 칩 개발이나 LPDDR이나 이런 여타의 이슈들을 붙이면서 시장은 뛰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목군을 보면서 우리가 또 좀 더 유망하게 지금부터 좀 더 꼭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이제 제주 반도체. 오늘 제주 반도체가 저전력 반도체 팹리스 관련된 기업으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 많습니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물론 제주 반도체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이 기업은 더 갈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으로 좀 보시면, 주봉으로 이미 매집이 이루어져 있던 차트고 앞에 있던 거래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매집 가격대를 4,500원 정도 봤을 때 9,000원 밴드까지는 보수 잡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작은 종목으로 보면 이제 KEC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바닥권역에 머물러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고, 우리 조금 큰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LX 세미콘이 상당히 또 유망한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를 조금 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세적인 부분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오늘 이제 LPDDR에 대한 부분에 뒤에 DDR로 좀 집중해 보면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DDR 관련 DDR 기판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함께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이 대덕전자에 또 분사한 기업이 TLB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LB는 이제 DDR5 기판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적인 움직임에서도 지금 현재는 저항에 대해서 조금 갇혀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 저항만 좀 뚫어낸다면 다시 한번더 전고점 부근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심태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심태교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장기평을 오늘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심태교 움직이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전장용 PCB나 또는 이제 DDR5용 PCB를 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DDR 관련돼서 검사 장비 업체가 타이거 일렉이라는, 이 타이거 일렉도 바닥에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시세가 한번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대신 이 종목은 거래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총 주식수가 630만 주, 거기서 이제 대주주 물량이 지금 보면 52%니까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을 한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조금은 비중이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인데, 디자인 하우스는 워낙 여러분들한테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돼서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실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가온칩스, 외우기도 쉽지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가온칩스, LG 테크놀로지, 상장되어 있는 업체 세 군데가 답니다. 그리고 또한 군데가 이제 코아시아. 지금 이제 오늘 코아시아가 급등이 나왔는 것이 코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
오늘 이제 장기평이 조금 맞고 빠지는 건데, 요 기업은 우리가 이 코아시아 계열사가,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가 과거 엑시노스를 또 개발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이 또 갤럭시 S24에 대한 얘기가 좀더 부각된다면, 또 코아시아가 계열사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여기 이 가격대만 좀 뚫어낸다면, 10,000대까지만 올라간다면, 그 이후로는 신고가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 자리는 저항이 없거든요. 대신 10,000대가 대단히 좀 중요한 가격대가 좀될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이번에는 신고 간다고 봐야겠죠. 이번에는 조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전고점이었던 자리는 쉽게 돌파가 나오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실적 때문에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다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있을 반도체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바뀔 것이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다운칩스도 보면 이게 상당히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대형주로 보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지금은 오늘은 맞고 빠지는 그림이었지만 전고점이었던 지금 보면 앞에서 최근에 73,000원짜리가 지금 저항 구간을 좀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돌파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 단기 고점이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로 8만 원대까지는 뭐 지금 보면 12월 때까지도 한번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8만 원까지가 조금 힘든데 7만 5천 원 부근까지라도 좀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걷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팹리스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팹리스를 워낙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자율주행과 확장되는 능력을 함께 보면 좋다 해서 오늘 또 칩스 미디어 급등 나왔고요. 플래칩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또 아직 또칩 관련되는 기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도 아직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여타의 영상 처리 솔루션 팹리스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죠. 앞서 봤던 플래칩스는 이미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고 버렸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 대단히 힘들고요. 요거는 미리 저희 방송을 보고 대응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본다면 넥스트 칩이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팹리스 기업인데 시장에 크게 알려져 있지 않는 기업이 뭐 이제 하이딥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팹리스 기업인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어폰 같은 거를 끼시면 옛날에는 이어폰을 꽂고 나면 그냥 음악 들리고 막 밖에 소음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요즘 거는 끼고 나면 주위 소리가 상당히 약하게 들립니다. 그걸 이제 국산화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이딥. 우리가 이제 애플은 에어팟이라고 하잖아요. 아이폰에서 나왔던 거. 에어팟 맞나요? 아이팟인가요? 저도 이제 삼성 거를 써서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또 방송 중에 좀 헷갈리는데, 대신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버즈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버즈 프로, 뭐 버즈 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바로 이 하이딥, 그리고 뭐 스타일러스 펜이라든지, 물론 현재 삼성은 아직 와콤버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이렇게 이제 적는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현재 와콤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직접 이제 필기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에 대한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팹리스 회사가 바로 이 하이딥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더 역량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물론 현재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팹리스 관련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제 재평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DDR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DDR5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전반기 같은 경우에 아비코 전자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이런 기판 관련적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 저항기, 그 우리가
전력이 이제 인버터 역할을 하는 기업이 또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이니까 아비코전자나 또뭐 현우산업 이런 기업들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함께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붙이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이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종합 분석 서비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QRT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가총액은 조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크지 않고, 하지만 이제 매번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순환매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QRT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한번 알려진다면 조금 더 강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삼성 협력사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QRT는 SK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뭐 LG세미콘 이런 것들은 삼성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업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나 최근에 제일 좋은 모습 보이는 뭐 두산 테스나 바닥에서 이제 네페스, 아크 뭐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인 원래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지금까지는 보면 SK하이닉스발 HBM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강세를 보여줬고, 전반기에 상당한 역할을 후반기까지 해왔다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대신에 이 AI 칩에 대한 전성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새로운 키워드가 현재 시장에서는 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선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수익률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점을 하시면서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AI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다만 적게라도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트렌드를 가져가시는,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별주 양상이 좀 드러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조금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대신에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등락은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모습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시면서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선점할 수 있는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잡으셔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도전 영상 준비해서 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고,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